60대 초반의 A씨는 몇 년 전 정년퇴직하고 그간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만끽하며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바쁜 직장 생활에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위해 등산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 이상이 왔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몇 발짝만 옮겨도 심장이 두근대고 숨이 차올라 중도 하산하는 일이 잦아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심장 판막증이었습니다. 심장에는 총 4개의 판막이 있고 심장 내 주요 공간, 방 사이에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잎사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혈류가 흐르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은 크게 협착증과 폐쇄 부전증으로 나뉘는데요. 판막 협착증은 노화와 염증 등으로 인해 판막이 딱딱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판막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판막 폐쇄 부전증은 판막이 헐거워지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아 피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게 되면서 한 번 지나간 혈액이 다시 돌아와 역류가 일어나고 심장 안에 고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시절 알게 모르게 앓고 지나간 류마티스열, 일종의 세균 감염의 후유증으로 판막증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흔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이 발전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해졌습니다. 그 외 원인에는 판막에 직접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하거나 이엽 대동맥 판막과 같은 판막 선천성 기형, 그리고 다른 심장 질환들에 의한 2차적인 판막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장 판막증은 과거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을 동반해 어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노화로 인한 퇴행성 심장 판막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장 판막증 질환 중 하나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2011년 5,800여 명에서 2016년 1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66%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판막증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감과 활동시 호흡곤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심한 활동시에만 호흡곤란이 오고 맥박도 빨라지고 하지만 점차 악화되면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판막에 병이 있는가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협심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가슴 압박감이나 흉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측 심장에 판막증의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하지 부종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판막증은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손상을 받아 혈액이 흐르는데 제한을 받게 되거나 판막이 닫혀야 할 때 닫히지 않아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해서 발생하는데요. 혈액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면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기 위해 더욱 무리에 일하다 판막이 손상되면 세균이 달라붙어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부전,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부정맥, 심장 내 혈전이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판막이 어느 정도 고장난 상태라면 심장이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맥박수를 올린다든지 각 방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등의 보상적인 변화를 만들면서 심박출량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가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 심장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심부전으로 진행해서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판막증의 진행 과정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판막 이상으로 인한 혈류 흐름 장애와 더불어서 불규칙한 심장 리듬으로 인해 심장 내 혈액 흐름이 더욱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는 심장 내 혈전을 유발하기 매우 쉽습니다.
심장 내 혈전은 뇌졸중과 같은 중증 협방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심장 판막증은 청진 시 심장에서 잡음이 느껴지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심장이 비대해졌는지 폐에 물이 차진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심전도 검사로 부정맥이나 심방 확장의 소견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로 심한 정도, 심기능 저하 여부나 폐동맥 고혈압 여부 등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심도자 검사 및 혈관 촬영은 판막 질환의 진단을 위해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40대 이상의 경우에서 수술 전 관상동맥 질환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풍선 도자 확장술 같은 중재적 치료를 할 때 시행합니다. 심장 판막증 치료는 약물치료, 내외과적인 시술 혹은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판막의 구조적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의 부담을 줄여서 증상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약물치료로 증상이 잘 조절되고 정기적인 검사에서 판막증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매우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임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치료로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중증 판막증인 경우에는 결국 시술이나 수술 같은 침습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병이 발생한 판막 위치나 협착인지 역류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인공기계 판막이나 조직 판막으로 판막을 새로이 교체한다거나 기존의 판막을 시술적 혹은 수술적으로 수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가슴을 열어야 하고 전신마취, 체외순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술적으로도 판막을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방법들이 점차 개발되고 있고 실제 치료에도 적응되고 있기 때문에 심장 판막증의 치료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장 판막증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서서히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경증일 때는 평생 치료하지 않고도 오래 살 수 있으나 상태가 심하거나 합병증이 있을 때는 경과가 다양하여 급사하는 경우부터 3년 내 사망률이 50%가 넘을 수도 있기에 평상시 꾸준한 건강관리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 판막증 환자인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후는 매우 좋지 않은데요. 중증 대동맥 판막증의 경우에는 2년 사망률이 50%에 이릅니다. 그러나 증상을 일찍 인지하고 발견해서 적절히 약물치료를 받고 필요시 시술적,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면 생존율도 향상될 뿐더러 환자의 삶의 질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심장 판막 시술이나 수술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병증이 많이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다행히 판막 질환의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려 경증 판막증의 경우 2년에서 5년마다, 중등도 판막증의 경우에는 1에서 2년마다 진행 및 악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시키는 장기입니다. 심장이 어디가 고장나든 전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꼭 판막증만이 아니고 심장 질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습관, 저염식을 하도록 항상 신경 쓰셔야겠고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물론 중증 판막증 환자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대해서도 꼭 교육을 받아야겠습니다. 또 기저 고혈압이 있던 환자라면 혈압 조절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원인 모를 고혈압이 나타났다면 심장 판막증을 의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막증으로 인해 고혈압이 생긴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판막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압은
심장 판막의 퇴행성 변화를 더 빨리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인자이다 보니 이로 인한 2차적 판막병증이 생길 위험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도 두 번째. 심장 판막증 약을 먹으면 피멍이 들거나 코피가 잘 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심장 내 혈전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때문에 피멍이 들거나 코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막증 환자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합병된 환자이거나 인공기계 판막으로 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심장 판막증에 대한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예후 또한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또는 이유 없이 굉장히 숨이 차다든지 팔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에 찾아와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흔했던 류마티스 판막 질환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의 발달로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형의 퇴행성 심장 판막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백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증상을 일찍 인지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 심장 판막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